김제시 용지면 산란계농장 네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두 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전유자란 때 일어난 남원성 전투와 외적과 싸우다 순절한 의사 만여 명의 얼이 서려 있는 남원 만인회 총의 역사적 의의가 실린 역사 교과서가 내년에 발간됩니다. 남원시 향교동에 위치한 남원성 동문방 마을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 부문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목경회를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김제시 용지면의 산란계 농장 4곳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에 지자체와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김제시 용지면 거점 소독장소입니다. 축산시설 출입 차량 바퀴부터 차 안까지 꼼꼼히 소독합니다. 방역 트럭은 농장 주변을 돌며 소독약을 뿌립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김제 가금 농장 6곳에서 잇따라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2016년도에 발생했을 때는 H5N1이 이렇게 좀 항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 N1하고 H5N6가 이렇게 두 개가 이 개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다. 도내에서 두 번째로 가금류 사육이 많은 김제시는 주요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방역 조치와 발병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AI 미발생 지역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지난 13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강도 높은 방역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축사 출입 전에는 전용 방역복과 장화를 갈아 신고 손을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철새 도래지와 대규모 행사 방문 등을 가급적 삼가하고 매일 폐사율과 산란률 변동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전북도는 전국 가금 농장 15곳이 고병원성 AI에 확진됐고 그 가운데 전북 농가가 11곳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제 가금 농장 3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을 확인해 농장 출입 통제와 살처분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 농가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 대책을 한층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 농가가 집중 발생한 전북 지역 산란계 농장과 관련 업체 등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읍시가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정읍시는 용계동과 정우면 가축시장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내 종오리 농장 4곳과 철새 도래지인 동진강에도 통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정읍시는 순정축협 공동방재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방역물품을 지역 가금농가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46개 로컬푸드 직매장의 유통농산물 안정성 조사 결과 두 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품목은 케일과 깻잎 등 각각 한 건입니다. 전라북도는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 관할 시군에 통보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유재란 때 일어난 남원성 전투와 외적과 싸우다 순절한 의사 만여 명의 얼이 서려 있는 남원 만인회 총의 역사적 의의가 실린 역사 교과서가 곧 발간됩니다. 남원과 임실, 순창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용우 국회의원에 따르면
남원성 전투와 만인애총 관련 내용을 담은 국사 교과서가 내년에 출판됩니다. 문화재청은 연구 용역을 거쳐 천재 교과서 국사 교과서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만인애총 역사 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끌어낸 이 의원은 2026년이면 역사 교과서 출판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께 호국의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향교동에 위치한 남원성 동문방 마을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부문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비 포함 214억 원을 들여 지역 전통문화 자산인 목공예를 활용한 춘향골 나무향기 활력센터 건립 등 공동체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목공예 브랜드화를 위한 집수리 지원과 같은 거주 환경 정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목공예 관련 창업지원센터와 스튜디오, 목재문화체험카페 등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앞으로 원도심의 환경 개선과 골목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등 도심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의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 이어진 통화정책 긴축 기조로 인해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가계부채 리스크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 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도내 가계부채는 26조 7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 지역 가계부채는 다른 지역에 비해 60대 이상 고령층 대출 비중이 높고 현재까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차주는 연령 내에서 저소득층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아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전북 지역은 비은행 비문 비중이 전국에 비해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북 지역 차주의 소득, 신용 상황 등이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에 비해 신용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는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주택과 관련한 대출 수요가 적은 영향으로 대체로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과 연관됐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늙고 병들어 가족의 손을 떠나 당장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현실, 더는 낯선 풍경이 아닌데요. 노인 복지 선진국이라 말하는 일본의 황혼은 과연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일본 현지에서 이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고령화가 시작된 만큼 노인복지 정책 역시 상당 부분 앞서 나간 수준인데요. 일본의 흐름과 꼭 닮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일본 사이타마현의 한 방문간호 시설. 80살 일본인 오츠카 가치오 씨는 얼마 전 시설에 등록했습니다. 아침에 입소했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인데 건강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一日中ここにいて何かあったら異常が出たら対処してくれると普通の病院から派遣みたくなってそれでやってくれました。 일본에서는 규모가 크고 고급스러운 시설 대신 소규모 지역 요양 시설이 더 각광을 받습니다. 대부분 내가 계속 살아왔던 지역에 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そういう意味では介護っていうものは非常に身近ではないかなというのは感じます。それぞれの地域にこういった介護施設ができるとですね、何かあった場合に相談に行けるとかですね、そういうところも地域の方々にとっては非常に大きいではないかな。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 대비해 눕거나 앉아서 욕조에 들어갈 수 있고 매일 밤 노인의 수면 상태가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돌봄 대상자의 상황이나 시설에 따라 단기 입소와 장기 거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소 시 요양 등급에 따라 10%에서 최대 30%까지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형태. 가장 중증인 5등급 노인이 단기 입소했을 때 하루 비용은 860엔에서 많게는 2,600엔 수준, 우리 돈으로 7,600원에서 23,000원 정도입니다. 공적인 후조とか, 이런 시행, 困窮者向けの 시행で 무료 때는 아るんですけど, 기본은 보험제도에 のっとってるんで, 부담은 あるんですよね. その形で利用者負担を限りなく少なくして、それを保険料と税金で支えるっていうのが制度の仕組みなんで、それが大前提ですよね。 노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 사회 또 다른 요양 시설. 이곳 고령자 주택에는 이처럼 개인 우편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동 주택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과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고 언제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의 입소자들도 외로움을 덜 느끼는 편입니다. 모두 일본의 개호보험을 이용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과 간병을 위한 개호보험은 한국이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 당시 가장 많이 참고한 제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섰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만으로 40살이 되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65세 이상ですけど, 介護保険은 40세부터 보험료 払うので, 필요한 사람은 40세부터. これはもうね、 1980年代から 将来の高齢者, 老人ケアね, 老人ケアどうするか, もう国家的課題だったんです。 일본의 개호보험은 단순히 병을 잘 치료하기 위한 것 이상입니다. 본인이 개보수 비용 1%만 부담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지원해 낙상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노인 낙상의 경우 곧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본적으로는 自宅で 最後まで 暮らせる 形が 理想と言われているので、 에이징인플레이스ですよね。 우리나라도 노년 주거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도시명 실버타운. 미술 시간, 알록달록한 색깔의 물감과 붓 사이로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이 저마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 미술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상을 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림은 그냥 즐겁게 마음 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집을 떠나 실버타운 입주를 택한 사람들. 건강에 대한 우려나 심리적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신경증상으로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니까 밥 해 먹기도 힘들고 해서 그래서 오게 되었어요.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실버타운이 단순 주거의 형태에서 나아가 하나의 공동체, 작은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나가시고 언제 들어오시고 또 식사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그 동호인 주택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거주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그때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다른 시설로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사실상 생애 마지막 집을 찾아 또다시 떠나야 하는 현실.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차이가 상당했던 우리나라와 일본의 65살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점점 격차가 좁아져 오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처음으로 앞지르게 됩니다. 새로운 노인복지제도와 정책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이유입니다. 쭉 살아왔던, 계속 살아왔던 곳에서 가족과 더불어서 또 친구와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노년기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점에서 이 지역사회 계속 거주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언젠가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노년기.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 노년 삶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은 앞으로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화입니다.